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과 차를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 일 텐데요. 나의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또 행정적인 책임까지 대신 져주는 운전자 보험.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운전자 보험 핵심 보장 포인트와 함께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지 꿀팁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와 1대1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던데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 또 민지홍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기 20살짜리 딸 보험을 가입해놨는데요. 예. 그때는 좋은 거라서 했는데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예. 교보생명의 프리미어 종신보험이고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예. 보험기간이 특이하게 80세로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는 85,469원이요. 아, 그러세요. 보험기간이 특이하게 80세로 되어 있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 이게 아마도 실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이겠네요. 종신보험으로 네네.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네. 특별히 이 보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뭐 이게 장기간 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금액에 비해서 보험 내용이 그때는 들었는데 지금 잘 들은 건지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가 네. 혹시 따님 보험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보장은 든든한지 갱신형 특약이 있어서 좀 걱정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살 따님을 두시고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자, 지금 5년 전에 지금 교보생명 네. 프리미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그 보장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그 든든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지금 저랑 한번 같이 검토 좀 해볼게요. 네. 네. 지금 담보 내용을 주신 거에 보면은 주계약이 5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세요. 네. 주계약은 종신인데 이거는 사망보험금이세요. 알고 계셨어요? 네, 얼핏 들은 것 같긴 해요. 네, 사망보험금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특약이 80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재해사망이 1억이 가입이 되어 있고 재해상해 3천만 원은 뭐냐면 후유장애
외부로부터 급격하게 다쳤을 때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그 지급률에 3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재해 연금,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 부분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또 재해 골절, 이거는 뭐냐면 입원비가 통원치료가 2만 원 있고 재해, 다쳐서 골절 입게 되면 40만 원,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입하신 거에는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5년 전에 가입을 하셔서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외래 진료비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그리고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병원 실비를 해주는 그런 담보도 다 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네, 잘 듣고 계세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약이 이제 요 부분까지는 이제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제 특약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여성 건강 치료비 특약도 있고, 또 2대 질병 특약도 있는데, 2대 질병은 이제 그 뇌졸중이라고 해서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따님이 가입하신 거는 5년 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진단비는 안 되는 뇌출혈 진단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도 이제 이런 일반 암 진단 받게 되면 2,5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요즘은 기본적인 이런 대장 점막내암이 이 교보시 여기 종신보험에는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암 진단비 가입이 되어 있어도 소외감으로 대장 점막내암 같은 경우는 25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 보장 CI 보장도 같이 있으세요. 이것도 있는데,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2,500만 원 받지만 이게 중대한 암이다. 그럼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또 중대한 질환이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또 추가로 5천만 원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담보만 봤을 때는 보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암 진단비도 크게 돼 있고, 또 두 번 받는 CI 보장 준비도 되어 있고, 또 수술 특약도 있고, 2대 질환도 돼 있고, 실손보험까지 다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근데 지금 20살 따님이잖아요. 따님한테 네. 따님이 나중에 제 생각에는 독립을 할 때는 여태 엄마가 이렇게 좋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너가 결혼을 하니 이제 보험은 너가 가져가라 하고 이제 따님한테 나중에 보험을 넘겨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좋은 담보들이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으세요.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암 진단비라든가 어떤 수술 특약, 또 입원하면 입원비 주는 이런 특약들이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중에 따님한테 줄 때 이거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리고 나이가 먹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텐데 보험료 80세까지 내라야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살 따님이기 때문에 아직은 질병으로 노출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계약 5천만 원과 실손보험 특약은 남겨두시고 나머지 갱신형 특약은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배서로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요즘 뭐 맞벌이도 많고 하니까 뭐 중간에 뭐 보장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웬만해선 다 가지고 하고 싶은데요. 아, 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다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계약 5천만 원과, 그러니까 8만 5천 원 내는 것 중에서 주계약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손보험만 유지를 하시고, 이 보험 중에서는 일부 8만 5천 원 나가는 것 중에서 한 5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갱신, 아까 암 두 번 주는 CI라든가 어떤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배서로 고담보만 빼는 거예요. 예, 고담보만 빼서 추가적으로 비갱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걸로 해서 암 진단비와 또 뇌쪽, 뇌경색도 다 되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또는 급성 심근경색 중에서도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요즘 잘 나가는 그 21대 수술 특약 반복적으로 주는 이런 부분으로 추가로 보완을 하는 거죠. 저는 추가로 보완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요? 네. 기존의 거를 좀 없애지 말고 네네. 추가로 보완하는 쪽으로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보험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하시는 거고 그 안에 갱신보험만
빼고 나머지 그 담보 그대로 비갱신으로 추가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네, 맞으신가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암 진단비에 대장 점막염을 포함한 이런 암 진단비가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뇌쪽 관련 질환도 뇌출혈만 되는데 뇌경색도 되고 또 뇌혈관 질환까지 되고 또 급성심근경색도 협심증까지 다 되는 그런 그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까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따님이 이제 독립하는 시점에 이제 넘겨줄 때는 실손 보험만 물가 상승 다 반영해서 병원비 해주는 실손 보험만 보험료 인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가져가시기에는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서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좋겠어요. 좋죠.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의 전체적인 담보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어린 따님한테 너무 갱신으로 치우쳐 있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보험료 인상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 좋은 보장으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려 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 좋은 담보들이 다 갱신형이라 나중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주계약이나 실비는 그냥 가져가시고, 그래서 부족하게 되는 보장들만 새롭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궁금한 것도 아직도 많으시죠? 저희가 다음 분들도 다 상담을 대기하고 계셔서요. 첫 번째 시청자님은 여기까지만 상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끝나고 연락 주시면 또 봐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들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있는데 아직 혹은 굳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이 시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미지홍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웅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가입률도 많이 높아져 있는 보험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자 보험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하면 가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기존에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사고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선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통계인데요.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다행히도. 두 번째 이 선은 교통사고 부상자 수입니다. 이 교통사고의 부상자 수는 조금 초반에 감소하는 듯 하다가 현재까지 거의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선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인데요. 발생 건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현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거의 반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요. 다음에 보시는 이 표를 보시면 앞에 있는 그래프를 수치화시킨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그리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로 감소를 했지만 이 OECD 가입국 대비 순위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직도. 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통사고 뭐 발생 건수라든지 그리고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좀더 줄어들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은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암이죠. 1위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고
교통사고도 굉장히 높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어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70대 노부부 분들께서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에 그냥 건물을 들이받아서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평소처럼 그냥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은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운전자의 연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라는 것이 주의를 기울여도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이 안전불감증, 운전조급증 등도 교통사고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도 있지만 대부분 다 타인의 어떤 대인, 대물에 대한 그 상대방의 피해를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당연히 의무 가입입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형사적 책임이나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어서 이 부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합의를 보게 되면 어떤 형사적 책임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신호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그리고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그리고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이렇게 해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이 9번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아마 본인이 하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9번을 자세히 보시면 보도 침범 그리고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인데요.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도 보도를 침범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이라든지 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할 때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인식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도 침범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만 만약에 이 경우에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는 보행자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제외한 사람이나 다른 차 혹은 또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타고 있는 승객을 내릴 때 얘긴데 사실 일반적인 승용차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 문을 운전을 하시는 분이 열어야 하는 어떤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물적 피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벌점, 범칙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병원비 그리고 피해 보상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만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건 뭐 종합으로 가입을 했건 간에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어떤 보험에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 무면허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보복 운전 사고,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사고가 많겠느냐,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얼마나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호위반, 그리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리고 우회전 진행방해, 차로 위반 뭐 등등등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거의 25%에서 약 30%가량 되는데요. 교통사고 10번이 일어나면 두세 번은 11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꼭 내가 여기에 포함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고 최소한의 장치로 또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만 원에도 가입을 하고 어떤 분은 또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이렇게 좀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각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보장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가입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보장은 뭐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사 처벌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하는 필수 특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형사합의 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이고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입니다. 보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만 써져 있는 경우도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그냥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이 실손보상의 의미와 정액보상의 의미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사합의 지원금에서 천만 원의 어떤 보장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최대 3천만 원 보상이지만 실제로 내가 내게 된 천만 원만 실손으로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낸 금액만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벌금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벌금을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또 실손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나 공소제기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의 어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또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약이 바로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내가 골랐건 아니면 보험이 세팅된 대로 가입을 했건 간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특약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보험료가 다 다른 것인데요. 우선은 사망 보장이 있고요.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 보장이 있고 의료비용,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골절이라든지 뭐 깁스를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게 있고 또 소득보상금, 후유장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뭐 연이나 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소득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비용, 자동차가 가동하기 힘들 때 어떤 위로금을 지급해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꼭 운전자 보험이 아닌 긴급비용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 아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험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한번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가입의 팁인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손 보상이고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을 할 수 없게끔 전산해서 그렇게 막고 있지만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운전자 보험을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중복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꼭 하나만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2개 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보상은 중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만기는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80세로 가입을 하든 100세로 가입을 하든 보험료 차이가 몇백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100세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설정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수 특약만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는 20년 납 80세 만기 기준으로 약 4,000원에서 5,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적립금을 과도하게 포함해서 약 5만 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필수 특약만 가입할 때는 4,000원에서 5,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보험, 예를 들면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암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그 안에 필수 특약만이라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내가 20년을 납입하게 되면은 12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내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독으로 가입해서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만기를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 5년 납, 5년 갱신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80세까지 운전을 한다라고 보면 5년 납이 아니라 실제로는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40살이라고 한다면 약 40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4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료 차이가 약 36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부부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영업용 노란 남바에 택시를 뭐 택시라든지 그런 차량을 몰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 운전자 보험이 아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먼저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 가족의 안전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저희 시청자님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보험 고민 집중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 살펴볼까요? 820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7세이시고요.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 실손보험이나 중요한 질병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제 고혈압이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고지를 하고 검진을 받으신다든지, 뭐 아니면 약간의 할증 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실손 보험이나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보험 가입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보험사에 따라서는 전화 심사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그 연령을 65세까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연세라면 70세까지 실손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실손보험은 어떤 질병 입원에 대한 것이 1년에는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이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인데 지금 이 경우라면 약제비 포함해서 질병 통원 한도가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좀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의료비 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험 가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가능한 보험사를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알아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 401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제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일상생활 장애는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전문가님. 네. 예. 저도 이렇게 상담을 가다 보면 증권을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도 때로는 보험 용어가 어려워서 좀 난해할 때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일상생활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기본 동작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아니면 뭐 옷 입기, 목욕하기,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일상생활이라고 정해놓은 기본 동작에는 이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이게 일상생활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휠체어나 아니면 뭐 목발, 의수, 의족 이런 어떤 특정 보조기구를 통해서 또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완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일상생활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주셨고요.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TV보다가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고민 예. 있으세요? 아, 제가 보험을 한 3개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예. 아는 지인이 이제 설명 제대로 없이 사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40대고요. 40대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CI 종신보험하고, 예. 한 18만 원, 7천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아, 예. 예, 작년에 가입했어요. 예. 그거랑, 같은 회사의 변행 유니버셜 종신을, 17만 6천 원 정도. 아, 내고 예. 있고, 이거는 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2014년 정도. 아, 예, 예. 그리고 신한생명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는데, 그건 한 2만 원 정도 내는데요. 예. 이거는 한 2010년 정도에 가입을 했어요. 예. 뭐, 이거 실비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와서 가입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전화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텔레마켓방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왔는데, 지금 건강한 편인데, 예. 이거 우연찮게 키우고다가,
이건 뭐 돈은 내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보험만 되게 정확한데 금액은 적당한지 보장은 적당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보험 점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예. 시청자님 어디 특별한 데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 예,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종신보험을 두 개를 가입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지인이 예. 이거 좋다고 보험 없으니까 가입해라. 예. 처음에는 하나 들어놨었는데 지금 기혼이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예? 예, 자녀 두 명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첫째가 7살이고요. 둘째가 예. 5살이에요. 아, 5살, 7살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예.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40대 남성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 상담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시고요. 보장 내용 어떤지, 보험료는 적당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신보험을 지금 두 개 가입을 하셔서 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겠어요? 예, 뭐 조금 약간 부담되는 편일 때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험은 총 3개를 가입하셨는데 이게 네. 모두 다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보장은 좀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면 교보사랑 가족사랑 교보생명 가족사랑 CI 종신보험에는 주계약 7,000, CI 추가 보장 1,000, CI 보장 1,000 수술 1,000, 입원 1,000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CI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아까는 네. 좀 건강하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걱정되는 좀 가족력이 있으세요? 특별하게는 없는데 뭐 부모님 뭐 아무나 뭐 이런 거 부모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때 뭐 이럴 때 좀 있었지 저희 부모님 건강하신 편이세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청자님의 어떤 의지보다는 그 상관없이 그렇게 CI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 같은데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장 범위보다는 좀 좁을 수밖에 없고 이게 주계약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사망 보장까지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는 좀 비싸면서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경우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보장도 같이 사라지는 최초 1회만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주계약을 제외한 또 다 그 밑에 있는 특약들은 또 다 갱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40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특약들은 20년 납이 아니고 60년 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100세까지 생존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또 해지 환급률도 적은 것이 이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CI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소비자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런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보험료도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비싼 보험료를 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겠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고 현재 없는 보장을 추가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교보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보면 거의 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계약 8,000, 그리고 재해상해 5,000, 암진단 2,000, 2대 성인병 2,000, 수술특약 1,000, 입원특약 2,000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는 해지하지 않고 이제 장기적으로 잘 유지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유지하시면서 뭐 추가 납입이나 어떤 펀드 변경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해지 환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나중에 시청자님께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도 또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 갱신형 특약들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한생명의 그 아까 전화 와서 가입하셨다는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80세, 100세 이런 만기가 아니라 종신으로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꼭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리모델링을 도와드린다고 한다면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 특약만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재해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의 장점이 되는 특약이고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재해 상해 특약은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그 주계약은 또 유지를 하시면 약한 지금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생명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에 담보가 좀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는 여러 장점이 되는 그런 특약들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차액을 가지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뭐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 특약까지도 같이 해서 보험을 구성하셔도 제 생각에는 보험료는 약 한 12만 원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CI 보험하고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면 약 22만 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는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줄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주계약을 조금 감액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액하시게 된다면 15만 원 정도까지도 보험료는 절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 재원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그렇게 보험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그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은 생명보험 쪽으로만 좀 치우쳐 있어서 보장이 아쉬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고요. 예. 그래서 손해보험을 하나 더 가입할 것을 의견을 주신 겁니다. 아, 그럼 제 보험에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예.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시고 우리 민지용 예.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제일 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지금처럼 유지 잘 하시고요. 또 예.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겠습니다. 하나사팔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월 3만 원대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아까운데요. 운전자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 오늘 강의 들으셨으면 아마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점검 받아볼까요? 김정덕 전문가님. 아, 네. 운전자 보험은 그 자동차 보험은 매년 의무 보험이죠. 매년 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민사적인 것 외에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월 3만 원대 납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보장기간이 꽤 긴 걸로 80세 내지 100세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중과실 사고라든가 중상해 사고가 났을 때 해주는 어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 손해가 들어갔고, 월 3만 원대면 아마 여기 개인적인 내 신체 치료비도 같이 들어갔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어떤 그 부상 치료비라든가 어떤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후유장애, 또는 일상생활 하다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이나 아니면 골절 진단 등등 이런 상해 담보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은 자주 안 하셔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안 하셔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사 파라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098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고속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겨우 기름을 넣었는데요.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뭐만 하면 보험료 오를까봐 걱정이 많이 되죠. 민지용 전문가님. 네. 예. 고속도로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혹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라든지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입해 두신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는 긴급출동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 약 5회에서 6회까지는 무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5회에서 6회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나서 그 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각자 별도로 추가 요금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내게 되는 것이지 이걸 이용했다라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설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이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한도를 정해놓는데요. 그 보장 한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175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예, 요즘 어린이 보험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한 번에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입니까? 하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고요. 네. 요즘 저희가 이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또 환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환급이 우리 아이 100세 때보다는 납입 기간이 끝나는 내가 낸 보험료를 20년 납입이면 20년 납입하고 그 내가 낸 원금을 돌려받고 또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어떤 보장성 보험보다는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소 비쌉니다. 왜냐하면 20년 납입을 했을 당시에 어떤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납입 원금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20년 납입 후에 내가 원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해지 환급금 남은 잔액으로 100세 보장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도 있어요. 20년 동안 납입해서 내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매월 20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 그런 선택사항도 있고 예.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100세 때 이제 환급해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일단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주요 질환이나 아니면 또 성인 질환 아니면 어떤 중대 질환으로 인해서 그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지원해주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보장들이 조금 넓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 뭐 대학 들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어학연수 갈 때 어떤 필요 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문자 하나 더 볼게요. 984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어릴 때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좀 짧게 들어볼게요. 민지웅 전문가님. 네, 아마도 이제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가입 당시에 직업 고지는 학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직업이나 주소가 변경될 때 이 사후 고지 의무라고 해서요. 사후에 변경된 부분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고지를 하지 않으시면 학생 같은 경우는 약 상해 1급으로 해서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남자분들이 하시는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2급이나 3급 정도의 직업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 그거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추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귀찮기도 하고 잘 몰라서 보험 뭐 어떤 직업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 사후 고지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고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항상 고지 의무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보험플랜 119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법정 공휴일인 연휴로 하루 쉬고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십니다.